아랍동, 송파구 아랍동에서 큰 말씀을 섬기는 한주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는 얼굴도 있지만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은혜를 바꿔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애쓰고 힘써서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값없이 와서 공짜로구나, 공짜로 마음으로 잡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승이 하시기를 주님이는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늘 은혜를 준비했다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 시편 107편 9절을 통해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찾을 수 있다고 말씀했사니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조상의 주님의 망령되시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도 남아있어서 은혜 받는데 자꾸 해방하고 있사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조상들은 귀신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쓴뿌리가 빠져나가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원수마귀 사단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간 자다, 따라간 자다, 따라간 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옵소서. 아멘. 종자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 시작부터 강구는 9월 15일 날. 아멘. 아멘. 역시 토요일 날. 9월 며칠이라고요? 15일 날. 오늘 은혜 받으시는 분은 이 날에 어려워
전도할 수 있는 자격과 찬양할 수 있는 자격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마음을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의 잡동산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아멘? 마음을 비워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은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꽁 잡는 게 미안하잖아.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육을 죽이는 비밀.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 할례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여러분이 안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입술로만 죽여줘야 한다는 거지. 정말 저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냐고요? 조금 은혜만 받으면 그때만 조금 좋고 시간만 지나면 또 갈급해요? 십중팔구가 그래요. 십중팔구가 그냥 찬양이 그러고 박수나 조금 조금 기분 좋아서 무슨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내려가서 세상 삶 속에 들어가서도 갈급함이 없어야 돼요. 누가 보면 1장 28절을 통해서 바로 은혜라는 것은 뭐냐? 주가, 그리스도가 죽은 자한테 부활해, 부활의 주가, 주인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 은혜. 아, 네. 똑바로 하셔야 돼, 은혜. 그럼 갈급함이 없지요. 아, 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올라오실 때는요, 어떤 문제를 풀려고 올라오신 게 아니라, 아멘. 이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도 많이 했다고 돈도 많이 가져오시고 먹을 것도 많이 가져와서 남에게 나눠 주시면서 아멘. 네, 네. 조금 더 즐겁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할 때나 여기서 은혜 받을 때나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사람 속에 있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가 올라갔어. 예수님의 그 변화산 된 사건을 보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황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산에 올라가면서 거룩한 것 같지. 혼자 있어보세요. 잘하는 것 같지.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누가? 베드로와 야곱이 예수님과 함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여기 조망 세상 짓고 여기 있읍시다. 그 말씀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라, 내려가라. 산에서 뚝딱뚝딱 하면 거룩한 것 같아요. 아멘? 거룩한 거 어디 가서 보여줄 거예요? 세상 내려가서 사람에게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잠언 18장 1절이요. 무리에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참 지식을 배척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지옥차에서 빛과 소금,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라는 것에 가서 빛과 소금이 돼서, 그러면 내 안에 종자를 모셔야지. 소금을 둬야지. 마가복음 9장 51절이요. 내 마음이 소금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내 마음이 소금도 없고, 빛도 없으니, 오히려 세상 사람에 가서 내가 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빛과 소금이 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7장 19절을 통해서 거기서는 47장 쭉 말씀 나오지만은 이 47장 19절에 가야지만은 종자를 만든다. 종자. 종자를 받아야만 배가 고프지 않는 거예요. 종자를 받아야만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종자를 받아야지만 여기저기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자를 받아야만 반석의 길을 믿습니다. 반석의 짐을 내야지. 반석의 짐을 지지 않는 매일 마음은 떠나고 있어요. 공부하다 이거예요. 어찌 이래 공부하니? 그리고 공부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어떻게 그래 많이 다니지? 다녀서 해결하려면 다니세요. 다녀서 우리가 다니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 다녀도 돼. 여유 있게. 아멘. 기쁨으로 공부함 없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남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 종자가 없어서
예수를 막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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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반석의 집을 지었는데 물이 그 집을 지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할례는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지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지키는 게 정상이지요. 내가 지켜서 마음을 지키려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의인을 불러오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육을 죽이는 비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세례라고 침례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육을 죽이는 방법, 죽어야 뭐가 일어난다고? 부활입니다. 부활. 아멘. 죽어야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도 죽을 수 없으니 뭘로 죽는 줄 아세요? 말씀을, 첫째 말씀을 죽는다는 것은 정말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서 그 말씀을 내 심령, 마음에, 머리에 두면 죽어요. 나도 죽고 상대도 다 죽이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기록될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을 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불기억을 해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저걸 보고 지금 갑자기 탐하는 마음에 또 올라왔을 때 탐심오 우상숭배라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내용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올라오세요. 아멘? 그러면 그 불기 역할 펼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첫째 말씀을 주이고 둘째는 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요. 내 더럽고 추한 욕심이 떨어나고 자존심이 떨어나고 시기질 때 원망이 떠나고 조상의 유죄는 망령된지를 떨어진다고 힘을 써 승자스치.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죽이고 피를 죽이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고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할 때 바로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너희 육신을 죽일 거라고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로 너의 몸의 인식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내 심령부터 부활이 나요. 내 심령부터 껍데기 춤 준다 부활 아니요. 진짜 부활은 내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 이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부흥이란 말이에요. 사람 많다고 뭐 아니요. 쓰레기를 아무리 갖다 많이 갖다 놓으세요. 그건 다 갖다 버릴 거예요. 하나라도 부활이 일어나야 돼. 부활 부활. 아멘. 어디가 내 심령 물을 지킬만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잠은 사람 이 시간 내 마음 내가 못 지켜 빌고 사람 인전 진짜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만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들어준다고 했어요. 이럴 때 순교까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밑에 신명기 10장 12절 큰 소리를 했습니다. 자 시작.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열창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쁘지 모세도 아멘. 중보 역할을 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중보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도 중매쟁이가 되게 돼. 중매쟁이는 양쪽에 다 잘 알아야 돼. 하나는 알고 있어 사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내가 하나 따라서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중보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가 아니고 전도. 그래서 중매를 잘 쓰면 술이 석잔이네. 중매를 못 쓰면 뺨이 석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는 속담에도요 진리가 숨어있는지
진리라는 건 변치 않는 것이 진리라. 그런데 세상 것들은 왜 진리가 아니냐? 그 때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맞고 이 사람에게 안 맞다. 그게 비진리다. 그러나 성경 67권은 누구든지 맞는 말이야.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변하지 않는 게 진리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매를 잘해야 돼. 이 뜻은 술이 삭자라는 것은 어디? 에베소 6장 18절. 술잔에 가는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바로 34절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자는 성령을 한량없이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중매를 잘하는 자라서 내게 아 술이 삭자를 내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진리는 삼위일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다른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 부탁하지 않았다. 얘들아 오늘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오늘 음성을 듣는 것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걸 따라 먹고 돈 달라 밥 달라 내가 그러지 하나님 아니야? 딱 한 가지만 내가 요구할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할 것이 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아멘. 첫째 경외하고 둘째 그 모든 돈을 해야 돼. 그럼 우리 자꾸 순정이라고 그러죠. 순정하려면 경외를 해야지 순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다. 경외가 될 때 경외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이 순정해. 순정해야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다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때 경외 첫째 경외를 해야 돼. 둘째 그 모든 돈을 행하고 자 행하고 셋째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경외가 뭐냐 경외 경외 우선 답부터 가져가야 돼. 경외라는 것은 철저히 회개해서 내 마음에 할례를 해야 돼. 할례라는 건 잘라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마음의 잡동사를 잘라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돼.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요. 아멘. 내 마음의 잡동사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상이 바글바글 하나. 그때 무슨 영원히 축복 받을 수도 없다. 자,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신구약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에도 마음을 할례래. 다시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자주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갑자기 죽는다. 갑자기 재앙이 간다. 갑자기 슬픔이 온다. 갑자기 우환이 닥친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많은 말씀하고 내일도 계속 말씀을 주는데 목이 어떻게 굳어있을 것 같아요. 그 뜻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네가 똑바로 할례를 받을 때 네 자녀도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네 자녀 아니면 네 자녀의 자녀가 할례를 받을 것이다. 다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첫째 부모부터 정확하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으니까 그대로 내려야 돼. 그대로.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신구약은 하나야 하나. 아멘.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로 더 풍성히 주려고 왔지. 도둑 너는 도둑질을 하려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약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아멘. 이들은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지금도 있다는 것 아니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요. 말씀을 먹고 죄를 깨닫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써서 피를 마시게 돼. 그리지 생명이 있어서 이것이 영접이다. 영접.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뭐예요? 육신에 남자아이. 왜 여자는 할례 받고 남자만 할례 받냐? 남자는 생명이란 말, 시가란 말, 시가. 아멘? 여자는 받죠. 신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는 여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신을 받아들이는. 시가 뭐예요? 말씀.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말씀이 생명이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인 산의 아이. 산의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포피, 아멘? 그걸 잘라낸다는 것. 그게 뭐예요? 생명을 죽인다는 의미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아니야. 죄 있는 생명이 되면 안 돼. 그걸 죽여야 된다. 죽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말씀하죠. 구약에도 다 들어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시작하게 돼. 에레미야 3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 나 돌아왔는데 안 돌아왔다니까. 앉아 있다고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안 돌아왔어요. 아니 안 들어와서 마음에 칼고 방은 안 들어왔어요. 마음의 그리스도 반성을 만나지 못한다는 못 들어왔어요. 아직도 집을 나간 자요. 그러나 돌아왔다고 스스로 착하고 스스로 수업한다고 스스로 잘 깨달으세요. 아멘. 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 왜 구약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교회 나온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폐역한 자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매라고 해요. 폐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 먼저 망했어요. 남유다가 200년 후에 망했는데 보세요. 그 북이스라엘 자매 남유다가 봤단 말이에요. 봤어. 어떻게 망한 걸 봤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망한 자가 수십 번 수천 수만 번 봤어. 뭘로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도 봤고 책자를 통해서도 봤고 내 주위에서도 많이 봤어. 본고를 끝나게 보호서는 다음에 너희 차례야. 너희 차례야. 하나님은 죄를 차례로 차례로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셔. 하나님 매일매일 분노하셔. 죽일 기회를 예비했단 말이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누굴 죽일까 준비하고 있던 하나님 칼을 가르신다 그랬어. 그 하나님은 재앙을 피해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요? 좋다요. 힘들게 사는 거 좋다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이웃관계 깨끗해요? 어렵게 없어요? 그러면 용처는 그래가도 행복해.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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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고 문제가 딱 생기고 자기 훈련받는데 아이고 내가 니까지 뭐 훈련시켜가 어디서 넣으라고. 회개는 회개는 여기서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그건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웃관계 정말 올바른 자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느냐는 잘 시켜. 지금 네가 죄 때문에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한다고 에덴의 애가 3장 아니 34절부터 나왔어.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한다.
네가 지금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훈련? 또 말씀하세요. 네까지도 훈련 시켜서 내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잘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봤단 말이야, 봤단 말이야.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많은 걸 봤잖아요. 유럽이 망하고 미국이 망한 걸 봤잖아. 돈 없고도 망하고 이건 어쩔 수 없지요. 이게 마태복음 7장 3절에 남의 눈에 있는 틀을 보고 네 눈에 들보를 깨닫아 봤단 말이야. 봤는데 왜 망해? 고린도서 10장.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느냐고 그 10장 1절부터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바로 망하면 너희 거울이 다 봤어. 보는 것도 망하고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고 잠언 1장 2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길거리에서 어겨서 부르는데도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회개하기 싫어했어. 이제는 안 된다. 너희가 재앙을 맞는데, 너희가 우한의 당자인데, 하나님께서 웃으실 때, 비웃으실 때. 늦게 나가 깨달았고, 주여! 아무리 불러보세요. 그때 내가 안 듣는다 그랬어. 안 듣는다. 아무리 내가 나를 찾고 찾아와라. 난 너무 모른다. 왜 하나님 찾을 때 만나주신다고 말씀해. 안 만나준다고. 하나님 대개에 커튼한 선이 있어 좀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치명적인 거지. 빨리빨리 오늘도 불렀어보니 오늘 말씀 그냥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뭘 담고 사는 거예요? 할례를 해. 구약으로부터 신약을 다 넘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내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아멘. 북이스라엘 지금 말씀하신가요? 그네들이 나를 배역하고 간음해가지고 주께서 쫓아내서 이혼서까지 썼다. 이혼서까지 썼다. 이제 너하고 나가 끝나자. 너는 바알신, 아세르신 그 더럽고 추한 영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혼하자. 하나님께서 이혼하자고 이혼하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혼하자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시카 예수 믿고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 정신을 똑바로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어용이 될 게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라고 하는 천국이 어딘데 어용공에서 갈 것 같아요. 자 다시 하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폐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도 가서 행동함을 내가 보았더니라. 얼마나 화가 났을 줄 아세요? 차라리 북이스라엘은 폐역을 하고 망해서 끝났다. 그런데 보고 있는 남은 유다가 그걸 보고도 더 쫓아가서 근심을 하고 있으니 사람이라도 가면 사람을 배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인생이야. 시간이야. 그분은 얼마나 인내가 있어. 참고. 하나님이 그 참음에서 벗어나느냐. 인정사정 동정하고 지옥까지 거꾸로 처벌을 가세요. 저 박아서요. 영원토록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 없어요. 근데 비료를 쫙 보여서 나갔다도 지옥 보내겠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바로 신앙생활하시길 주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 시큰 교회 와서 예수님을 지옥 가야 되냐고요. 너무나 우리가 주의 말 봤어. 역사를 봐서 기독교 역사를 봐서도 봤어. 보면 뭐 할까요? 보는 걸 진짜로 보고 아니 역사 남의 말을 해서 듣는 거 다 보놓고도 그 짓을 하고 있으면 더 죽어. 그래서 종은 많이 받아 그냥 많이 받을 거라. 함부로 주님의 명대님 하시 하나님 불러서 몰라도 계획 갔다가 진짜 세상 말하면 반 죽인 거 때리라고 또 때려야 돼. 거기 걸리면 어떻게 나가요? 주의 종은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정신 차리는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어디 가서 명함을 내리고 내가 너를 언제 전도사였어? 내가 언제 너를 강도? 너 강도 짓는 자라더라. 내 이름
일생에 한지야 나 한강도 있어서 왜? 한신가 한강도지 한전도사 한강도지 난 마음이 찔린다고 한강소로 한강도사님 한강도사님으로 찔리더라고 회개를 진짜 해야 돼 어디 가서 조금 이렇게 은혜 받나 뭐 그걸로 내려가도 다 됐어요 물론 거기 가서 나쁜 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마음은 정말 그분과 함께 살면서 가끔 한 번씩 가는 거 괜찮아요 갈고파가 주는 게 아니겠어요 자 9절부터 시작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거늘 자기 육체의 마음을 더럽힐 때는 뭐 행음하고 음란하고 가늠해서 세상을 짝해서 야고보서 4장 1절 세상과 짝하는 게 가늠이다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악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랬을 때 배역한 이스라엘 배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느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까 남편이니까 이혼해자 그러지 이혼해자 그러지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대단히 시험을 내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의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원래 지혜와 지혜와 명철을 너를 양육할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은 예레미야 3장 7절부터 15절만 읽고 그것만 가지고서 여러분 회개만 해도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적인 거.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망한 줄 알아요. 저부터 주위의 종이요. 목사들이 얼마나 망한 게 많아요. 봤잖아, 봤잖아. 바로 그도 너무 이 길로 가면 너는 더 죽어. 얼마나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망한 자들. 그걸 봤잖아. 매일 보니 무슨 땅에 못 받을 것만 추구하냐고 지금. 지옥 가려고 지금 거기 가는데 그 지옥 가면서도 못 달래, 못 달래. 기복이가 평대요? 기복이가 뭐예요? 땅에 걸쳐서 십자가로 원수를 여기는 자들 자기 편만 부르는 독사의 식구들이 아니고 뭐냐고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내가 이렇게 했나 난 내면 나도 된 게 아니에요 깨닫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주에 계셔 늘 나서서 울 수밖에 없는 아니 어찌 내가 섰다고 난 넘어진다고 하나도 말씀하는 어찌 내가 교만해서 폐망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 똑같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할수록 나는 회개를 더 많이 했는데라고 너라고 못 들을 수 있냐? 네가 뭐 이름이 뭐가 있다고 회개하는 자가 이룰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역시 마찬가지야 정말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가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했잖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가는 거예요 구원 다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듭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올 필요 없어 예수님은 구원 받아서 땡 구원파가 되면 되지 뭐 회개 안 한다고 구원 쉽게 넣는데 무슨 우리 천국 가는데 뭐 천국 가는데 무슨 뭐 맨날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이제 헌금해놓은 거 어디서 오늘 일은 뭐예요? 내가 장사해서 사람을 보시거나 장사 그런 걸 하려고 오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으로 봐야지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런 말씀 써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영어 하나님께 힘들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너희 말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너희 죄로 가는 내가 수고합니다, 수고. 수고도 수고하니까, 너희 죄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심판주는 인정사는 동종이 없어. 거꾸로 지옥에 처음 하나님 믿습니다. 거기 걸리면 안 돼, 거기 걸리면 안 된다. 자, 이제부터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우리 바로 깨달아야 돼. 할례를 이루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어떤 일을 했다고 해도 난 너하고 상관없어요.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 검은 거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 이로만 이루어져도 끝나는 거잖아. 이로만
근데 이것도 오묘해진다는 거죠. 응? 말씀 먹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모하고 나오고 내가 회개를 하고 안에 마음에 있는 걸 다 끄덕내서 회개를 해서 마음의 옥토가 되는데, 이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덩굴의 파도가 내 마음이 가시인데, 내 마음이 잡동산인데, 몸뚱아리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을 붙여내면 그게 가신 줄 믿습니다. 딱 교회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받을 준비가 되는데, 지금 파도가 가시덩굴을 파도하지 마라. 너희 마음이 옥토가 된대. 아멘 아멘 아멘. 쭉쭉쭉 말을 먹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 떠서 하나님 미달의 땅에 떠서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깨어져 이 싸늘하고 임편하고 열매를 맺지.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예배가 상단된 예배가 얼마나 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상단 안 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눈을 똑바로 떠서 조금만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봐봐. 두렵고 떨리면서 막 진짜 사과하고 말씀 먹냐고요? 또 요한복음 4장 25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이 모두가 신령과 진정이. 이 시간에 아무것도 간것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고 말씀만 내려오는 거. 아멘 아멘. 이건 우리 옥토예요. 옥토. 그 옥토가 되지 않는 자는 누가 보면 8장 11절부터 바로 다시 길장막 돌장막 가지고 지옥 간다. 그 길도 있어요. 옥토만 자꾸 간다. 옥토만. 저와 여러분 진짜 옥토예요. 옥토예요. 옥토냐고 옥토라고 얘기해야 할 수 있을 때는 진짜 어렵게 없이 근데 가시잖아. 돌짝 가시잖아. 안 된 줄 믿으세요. 길짝 가시잖아. 안 돼 안 돼. 예배 한번 드려도 그래서 내가 저와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해. 준비하는 왜요?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성공하는 건 엄청난 줄 믿습니다. 매일 그런 게 갖고 자꾸 들고 많이 들으시면 좋죠. 많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시편 51편에 다윗이 비유를 했어요. 신약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소와 양과 염소 이런 재물을 받으시다면 내가 왕인데 몇십 수십 마리씩 내가 다 갖다 드려서 제사 드리겠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 상한 신령만 받으신다고 했어. 아멘. 똑바로 정말 이 옥토에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은 육신이 되시길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영원을 짜서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니 우리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인성은 죽이고 신성이 드러나야 할 줄 있습니다. 신성이 점점 드러나는데 어째 거꾸로 됐어. 말로만 예수는 경건한 모양의 경건한 능력을 부인한다. 그런다는 만나지 말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양이 있다면 경건한 모양인데 경건한 능력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피가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너는 간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아멘. 가시덩굴을 파면 옥토에 파도마라.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 스스로 할머니라 스스로 모두 하세요. 내가 마음을 담고 힘을 담고 너희 왼쪽 가죽을 벗느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거 다 맞잖아요. 여기 말씀은 말씀을 연결해 주십시오. 이 파란 거 마음의 가죽을 베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우냐고 말씀 어른이 하나도 아니다. 그말 안 하면 돼요.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부터 그런 말씀을 나쁘거든요. 말씀을 맞춰도 여러분 이 내가 다른 거 힘든 게 아니잖아요. 자 파란 거 오늘 읽습니다. 시작.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여 사느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하나는 무서운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곰이 하나입니다. 그분이 여덟 나무는 다른 자하고 그분이 다름으로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이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 일을 위하여 의를 심고 공로를 얻으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는 때니 너희 누군 땅을 기념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라. 이것이 팔복이요. 정말 우리가 마음의 가죽을 빼고 안에 무거운 땅을 기용하고 무거운 땅을 가로 엎혀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바로 의가 빛처럼 임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바뀌게 돼 있어. 바로 팔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의의 줄고 목마른 자가 되고 안에 애통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해서 주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냐고요? 우리 성경은 거울이요. 성경은 내비게이죠. 이 말씀 내게 비춰서 안 맞으면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맞거나 말거나 그냥 지나가고요. 그냥 교육만 왔다 갔다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자주 오지 않아요. 딱 한 번이에요. 그것도 70년, 80년. 요즘 또 먹는 게 있다거나 80, 90. 여러분 백산사람 뭐하라고? 백산 무슨 감각이 있는 줄 아세요? 여자 손잡다 감각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취미생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외칠 수 있다면 좋겠지요. 나 그런 백성까지 살고 이렇게 해서 난 참 좋겠는데 그것도 주님 우리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 주님 마음이시요. 네. 그럼 네가 똑바로 내면 내가 백살이나 기내스벽도 올려가지고 아주 20대보다 30대 더 취미있고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겠지. 그것도 주님한테, 우리 주님한테 잘 보인대. 네. 주님한테 잘 보이면 새 안 넘는데. 아멘? 왜 주님한테 대들어? 다른 사람은 5만 원을 넣어, 10만 원을. 나가, 아무래도. 주님한테 잘 보여야지. 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그분한테 잘 보려고. 그분 말씀을 들어보고 잘 보이는 거야. 잠언 25장 12절 14절. 마음은 시험해 드리는데 그분의 마음은 아멘. 마치 추수한 날에 어느 냄새를 팍 그렇게 한다 먹어보세요. 농사 추수 때문에 얼마나 땀이다. 전화번호 무슨 다방 참다방 2번 뒷바닥 오라네. 오토바닥 어디다 심하네. 그렇게 이제 그런 소리 속속 들어가지. 참말로 아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잖아.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버려야 해드릴 만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뒤져보세요. 지져보세요. 엎으세요. 그럼 이 패드가 나온대. 지져봤어요? 뒤져봤어요? 이 패드요? 이 시간을 벌써 끝나서 다 왔어. 자, 빨리 합니다. 에르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이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대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겠느냐. 구약이 있는 거 신약, 그 신약이냐. 구약이 있어요. 이 말씀 맡아보시고 당시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맡아보시고 당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사람이 가능한다, 도둑이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신구약을 짝을 맞춰주면 누가 맞춰준다 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맞춰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에르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는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들리지 않아. 들리지 않게 자기의 욕으로 여기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귀가 열려져 있습니다.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눈이 열린단 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성경 보면 눈이 보여요. 깨달음이 온다. 누가복음 24장 더 주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말씀을 깨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을 열어주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 내 피를 먹고 마실 때 주께서 안에 성령의 역사를 내 마음이 더럽고 좋아한 걸 잘라주는 사람. 2부 때는 이거 자르는 진짜 빈기 나와. 2부 때. 2부 때 가시려면 가시고. 이것만 먹어서는 쉽지 않아요. 아, 그렇다면 아니에요. 실제 상황. 안에 민망이 훈련이 아니라 말이지.
자, 예레미야 9장 22절 곧 애굽과 유다,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며 그 머리털을 못 있게 깎는 자들에게라. 대전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계속 이야기해도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에스겔서 32장 20절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아니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한다. 왼쪽으로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지하 지옥 간 자라. 그들이 생존 세상에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죽지를 당하다. 이 신장에 와서 저와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도요 아무지도 없다. 이거 참의 문제예요. 진짜 무릎을 꿇고 나와서 우회될 판이 지금 사실은 에스겔서 사실한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 육체 할례를 받을 수 있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육이 순종해요. 왜 육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오감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오감을 또 들어오는 거라서 카바를 쓰고 카바. 아멘. 자, 사도행전 7장 50절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히브리서 3장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각박해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단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는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항상 경외했는데 항상 감사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이랬다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 마음이 미혹된다.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할례만 받으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거야. 네.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안에 열리고 귀가 빨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마음의 주님이 아니 계십니까?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표면적인 외적이요 이면적은 내 안에 마음을 얘기하는 거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지니 구약에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데 신약 할례는 마음의 해라. 신구약 하나님의 신과 갈라면 안 돼. 한 말씀 하나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 신령에 있고 그래 할례는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거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라. 이럴 때 할례를 받을 때 잠언 사단에서 문을 지킬 만한 것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한다. 생명의 문은 이해합니다. 노아서 3장 30절 할례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이면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못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입니다. 이건 왼쪽으로 할례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 마음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단이 한 절의 성경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래 나왔나 안 나왔나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할례.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육체가 죄가 있다면 죄가 들어오는 걸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으니 곧 그리스도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 버리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생소한 말씀하지만 그럼 정리하면 간단한 거예요. 오늘 말씀 얼마나 하나님이 구약에 통해 책망했다는 너 지옥 보냈다 지옥 보냈다 너는 봤잖아 저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망하고 주위 사람 나하러 가자 너는 봤잖아 봤는데도 망하고 너는 진짜 가만 안 놔둬 저 내가 저들의 이혼수를 줘가지고 그런데 잘라내는 거 봤잖아 근데 어째 너는 보는 것도 그렇게 더운 게 악을 행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받으면 첫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한 번 드리든 기도 한 번 해든 아멘 찬양을 한 번 해든 정말 신령한 진정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때는 세상이 끊어져야 돼 그럼 여기서 기도하고 해결해야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돼서 예배들이 이게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다 이 시작부터 안는데 무슨 할례를 받아요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이 허물을 죄를 깨닫게 될 때 해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뛴단 말이에요 할례 잘라낸단 말이에요 왼쪽이 왼쪽을 잘라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걸 자꾸 잘라오르네 잘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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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팔복을 이루는 거예요 이분 때는 그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실제 나오는 거고 오늘 일부 때는 요것만 조금 알아가세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므로 구원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어요? 자주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빨리 받아서 하나님 나는 바로 지금 잘렸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알겠다고 얘기하고 아니다 아니다 너 아니다 내가 다른 걸 하겠다 아모스 4장이 나왔어요 아모스 4장 주께서 칼을 가져가고 달려가면서 다쳐 죽이는 게 있어요 어떤 자들 중에 이걸 보고 정말 애통하지 않는 자들은 가면서 다 죽여버리는데 애통한 자는 이마에 표를 딱 찍거나 찍어 그게 유언이 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넘어가고 그렇지 않는 자는 다 가면서 죽인다고 했어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